A동 옥상 체육장입니다. 3층 부분 일부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벽 건너편까지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행으로나 이게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요 재료를 못 사용하니까 네, 이건 뭐 재배. 예, 이제 공사가 되게 간단한 공사가 아니라 이제 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예, 어쨌든 근데 이제 활용면 지금 보이는 랩 리프트는 철거를 해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도 체육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박공으로 되어 있는 지붕을 원형 또는 더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위에 층고는 어쨌든 사무실이었을 거니까 높이는 안 하되니까 예, 예. 그게 가능하겠는지 뭐 가서 한번 제가 재보죠 뭐. 여기에 지금 리프트거든요. 예, 요 리프트는 이제 쓰지도 않은 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때도 철거하지 못해서 그냥 놔뒀는데 예. 지금 요것들이 이제 그냥 제거를 해버렸으면 좋겠거든요. 네. 할지 몰라가지고. 예. 지붕 개선 공사를 한다면 학교 강당에 설치하는 일체형 구조 없는 돔으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붕 옥상에 전기 변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가 일부가 있고 B동에 건물 형태인데 A동과 층고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증축을 하는 게 좋은지 신축을 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